스마트폰들이 이제 수직으로 하게 되니까 이 수직으로 되는 그 영상들이 쇼츠나 틱톡에 많이 나오게 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돌려보기가 힘드니까 다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편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방식으로 아이스튜디오에서도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면 더 다양하게 우리가 교실을 그 버티컬로 가겠느냐 이런 면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서기 2000년, 아주 뭐 흥미진진했죠. 1900 시리즈로 가다 2000,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2000년. 그리고 네트워크, 이메일, 다운로드, 이런 그 신기한 단어들이 옛날 박물관에 있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천리안, 이런 단어 아시는 분다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그런 데에서 초고속, 그때 1Mbps로 가다가 2010년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또 신기한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연결되는 아이폰, 아이 전화기를 스티브 잡스가 이름을 하면서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로 전화기가 컴퓨터가 되는 컨셉. 그래서 전 세계로 이메일과 웹을 보는 컨셉이 변화하는 것이 2010년. 그리고 2020년까지 통신사에 의한 초고속 3G, 4G, 5G, 6G가 지금 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공간, 시간 개념이 없는 이 2020년대의 중반, 2024년 코로나가 이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을 초월하는 강의와 시공을 초월하는 관광 이것을 이제 다림에서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ISO 프레젠테이션 이런 그 단어에 I 오피스, I 클래스, I 스테이션 방송실, I 강당 이런 거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한번 제가 저 화면에다가 저희 웹사이트를 한번 보면은 이제 옆에 있는 화면이죠. 거기서 제 웹사이트가 여기서 이거죠.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와서 제 웹사이트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강당을 아이, 강당에 아이가 붙으면 어떤 것일까요? 강당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강당에서 하는 행사와 강연이 중요한 게 많잖아요. 다 모였을 테니까. 그게 전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입학식을 하면 학부형들이 같이 보는 거죠. 또 학부형들이 그 강당에 나와 질문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만 보게 하는 강당. 그리고 강당에 좀 멋있게 보이는 거. 또 여기는 아이 클래스라고 돼 있는데 교실이 그동안 문 닫으면 그 수업만 했잖아요. 근데 문 밖에 수업, 다른 교실도 보는 수업이 되는 그 개념의 아이 클래스. 또이 방송실. 방송실 하면은 이제 그 조회, 애국조회 교실 안에서 교실, 다른 교실로 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방송실이 전 세계로. 또 중계차가 모든 핸드폰이 돼서 중계차로 보이는 이제 새 버전 아이스튜디오에서는 전 세계 아이폰이 아니고 핸드폰에서 여기로 바로 올수 있습니다. 일로 올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저는 아이스튜디오 100K 아주 제일 저렴한 소프트웨어 지금부터 이제 새 기능을 월 1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강의를 수백 편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시작됐던 아이 시리즈가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정보를 교실서, 방송실서, 강당서, 그리고 여러분 사무실서, 사무실에 온 사람, 문 닫고 안에 있는 사람 만나는 이런 사무실에서 이제 문 밖에 있는 사람하고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다림에서는 오피스의 개념을 바꾸고 또 강당의 개념을 바꿔서 갈수 있게 하겠다 해서 이 강당도 이제 크게 이렇게 해보면 강당 안에서 이 보는 것이 이제 버티컬이 이렇게 나옵니다. 큰 강당. 뭐 약간 찌그러진 거죠. 수직으로 됐으니까. 이제 다림에서 하는 아이 오디토리움은 이 강당이 스크린이 큰게 있잖아요. 거기에 여기 있는 사람 작지만 이게 강의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나오고 강당 안에서도 핸드폰 아무리 앞에 스크린이 큰다 하더라도 이 스크린을 보는 여기 있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간다. 같은 개념이죠. 교실에서도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이스토 이 개념을 볼때더 명확히 글씨를 볼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교실 안에서 강당에서 밖에서가 다
안과 밖에 없어지는 시공을 또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는 그런 식의 솔루션으로 다리미 아이 시리즈를 이제 학교로도 아이스쿨까지로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멋진 세상 됐죠?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저를 키우면은 제가 크게 나오고 자료를 크게 하면 자료도 크게 나옵니다만은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키워나가는 그런 아이스튜디오의 이야기로 이번 2024년 가을을 멋지게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카르 시대 아이 이 스튜디오로 새로운 버전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